어, 뭐야? 어, 리아야, 너 왜 이렇게 쏘였어? 아빠,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야? 우리 집이니까 오지. 하나, 둘, 셋, 야! 배고프다 배고파 배고프다 배고파 짜잔 할아버지가 왔단다. 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 그래 너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어디 갔냐? 아유, 오늘 같이 마트에 다녀오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래? 아, 그러면 오늘 너희 가족들에게 음침난 선물을 내가 줄게 해서 왔어요. 에? 그런데 할아버지는 빈손인데 뭘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다 있어 다 있어.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 예. 만... 자자 여기야 여기야 여기. 네? 자, 저기 나무 위에 저거 보이지? 아 발굴? 저기 아무래도 여왕머리랑 꿀벌이 사는 모양이야. 근데 할아버지 선물은 어디 있는데요? 아이 리아가 어려서 잘 모르나고 보구만. 저기에는 엄청나게 달달한 천연꿀이 들어있어요. 에? 너무 먹고 싶다. 그런데 쏘이면 어떡하죠 벌들한테? 아이 괜찮아 괜찮아 죽기밖에 더 하겠니. 어? 자 그럼 한번 꿀을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망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여보! 가자 가자 가자! 그래요. 어 뭐야? 아,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뭐야? 벌들이 많아? 어? 뭐? 어? 어 뭐야? 어 여보! 어? 벌들이 어? 엄청 화나 있는데? 아, 그것도 우리 집 주위에만 이렇게 잔뜩 몰려있어요. 왜 뭐야? 어이, 우리 집 앞에 왜 벌들이 이렇게 화나 있는 거야? 너네들 이렇게 화가 났어? 집으로 들어가야 우리도 쏘이겠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오, 어휴, 어, 어 뭐야? 어휴, 리아야 너 왜 이렇게 쏘였어? 아빠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야? 우리 집이니까 오지. 아니, 어휴. 어휴, 아니, 아빠! 아유, 아빠가 어디야? 아니, 아빠, 아유, 이거, 이 꿀들은 뭐고? 어, 저 밖에 있는 저 벌들이 왜 화난 거예요? 아, 이번에 집 앞에 좋은 꿀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내 리아랑 같이 집 앞에서 벌집을 좀 챙겨서 왔는데, 얘네들이 집을 없애버리니까 많이 화난 것 같더라고. 아, 이건 벌집이잖아? 이걸로 이제 노봉방주 만들 수 있어. 어, 이거 뭐야? 이게 다 할아버지 때문이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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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생각하니까 이거 천연 꿀이 맞네. 천연 꿀 맞아. 맛있다. 맛있다. 아이 그런데 이거 어쩌지? 벌들이 우리 집 앞에 너무 많아서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아, 그러면은 집을 아무래도 아버님하고 리아가 없애서 화가 난 것 같으니까 어쨌든 화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집을 없앴으니까 말이야. 아니 어떡할 거야 아빠. 벌들이 화났잖아요. 어, 벌들 왔다. 벌들 왔다. 벌들 왔다. 빨리 잡으세요. 롤링 스타다. 어, 넌 죽었다. 벌이 화났다. 엑소다. 어떡할까요? 벌들이 더 화났잖아. 밖에 지금 난리야. 와 벌들이 난리야 진짜. 아 여보 여보 여보. 와 여왕벌도 들어왔어. 여보 여보. 어. 아 아무래도 집을 뺏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아 그냥 우리가 더 멋진 벌집을 만들어주는 게 어때요? 그거 좋은데. 아. 어쩌 어. 그럼 부탁할게요. 리아랑 나는 밖에 나가면 이게 쏘여 죽을 것 같아서 잘 부탁한다. 아유,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함부로 왜 벌집을 건드려. 오, 왜 벌집을 건드려서 그래요. 여보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우리가 빨리 벌집을 씌워주자. 그래. 응. 자 좋았어. 그러면은 꿀벌들을 위해서 한번 집을 씌워보자고.
자, 그러면은 꿀벌들이 어떤 타입을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따로 지어보자. 그래 그래. 자, 이따 보자고. 섞어서 지어야지. 어떤 집을 지어줘야지 우리 꿀벌들 친구들이 좋아할까? 저는 약간 그런 벌집 느낌을 물씬 나게끔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꿀처럼 생긴 집을 지어줘야지 꿀벌들도 화를 푸실 거라고. 알겠니? 왜 나한테 니니 거려, 여보? 알겠니? 알겠니? 자, 여러분들 어떤 집이 탄생할지 뭐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이번에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오호. 어쩌면 똑같은 집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닐걸? 나는 모던한 집을 지을 거거든. 아, 모던해? 언제까지 꿀벌들이 야생에만 살아야 돼. 안전한 모던한 집도 필요한 법. 그래. 어디 보자. 달달해 달달해. 내 집 벌써 달달해. 꿀 떨어질 것 같다고. 벌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여보와 우리 관계도 꿀 떨어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꿀 떨어지잖아. 아, 이렇게 하고. 좀 이상한가? 아, 이상하네. 생각대로 안 가는 걸? 허허, 대체 어떻길래 그래요?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집은 아닌 걸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대체 어떻길래?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수정할게요. 근데 확실히 단지님 집으로 갈 수도 있겠다. 왜요? 왜요? 아, 꽃이잖아, 왜요, 꽃. 단지님이 꽃이잖아. 아하. 갈지도 모르지. 그런 의미였구나. 할매꽃 이런 거 있잖아. 네? 조용히 안 해? 할매꽃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럼 건축을 못 하니까 입을 터는 거구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다가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벌집을 놓을 거예요. 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안에다가 벌집을 놓고요. 완전 대박이죠? 네, 제가 봐도 대박이에요. 너무 이뻐요. 진짜 벌들 여기 다 오고 싶어해요. 요즘 땅값이 비싸서 아파트 비싼 거 아시죠? 아, 다 벌들도 땅값이 있나 보네. 아, 그렇죠. 아파트 비싸거든. 로얄 벌꿀층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벌들도 또 신혼부부들 또 할인해주고 그럴 거거든요. 좋아. 이제 좋습니다. 이제 창문을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황색도 한번 해봅시다. 아, 주황색이 낫다. 창문은 주황색이 좀 더 나은 거 같네요. 그러네. 주황색이 훨씬 낫다, 훨씬. 자, 여러분들 주황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색깔 다르게 해야겠다. 저는 이제 다 됐거든요? 이제 벌들만 풀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멀었어요, 저는. 아, 알겠습니다. 기다려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는 다 지었으니까요. 이제 단지님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케이. 까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자, 여러분들 다 지었는데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잘 지었는지 한번 볼까요? 티피 다 주세요. 제 거부터 보죠. 네, 이현민님한테 갈게요. 과연? 어때요? 가까이 오세요. 지금 꿀벌들이 3층 하우스를 제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으셨구나. 네, 1층... 저랑 좀 비슷해요. 아, 그래요? 내가 보면 이 디테일, 꿀 떨어지는 디테일 보세요. 꿀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벌까지 놓으셨네, 미리. 아, 벌도 이제 해가지고 꿀도 지금 잔뜩 했습니다. 한번 가위로 한번 꿀도 가져가 봐야겠다.
가위로 꿀을 가져갈 수가 있나요? 네, 보시면은 화나긴 하는데 많이 화났네. 많이 화났는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제가 만든 네, 꿀벌 하우스입니다. 이쁘죠? 와, 여기 옥상도 있네. 아, 그럼. 아, 나랑 좀 비슷하게 지었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한번 볼까요? 진짜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더 잘 지은 것 같아요. 오, 이거 뭐야? 저희 집입니다. 어? 좀 더 잘 지은 것 같은데? 아니, 오! 이 안에 침대도 있습니까? 이거 벌꿀로 만든 벌꿀 침대. 벌꿀 침대가 있다고요? 네, 벌꿀 침대예요. 벌들이 집에서 말고 가끔 침대에 눕고 싶을 거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여기다 벌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네. 느낌 나네. 벌들 사는 집 냄새 나. 그 여기는 이제 벌들이 네. 그냥 잘 때도 꽃향기를 맡으라고 머리 위에 이렇게 놨고요. 여기 밑은 이제 운동장. 벌들이 네, 역시 꽃향기를 맡으면서 운동하는 곳이고. 이쁘다. 이렇게 진짜. 나무를 이렇게 딱 올라가면은 이 위에는 이제 그거죠. 카페. 벌꿀 카페. 와, 이쁘다 진짜. 잘 지었네요. 이쁘죠. 오, 이쁜데? 진짜? 잘 지었는데? 벌들이라서 날아다녀서 들어가니까 따로 이렇게 창문 뚫어놓고 계단은 안 만들었습니다. 야, 벌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또 집도 들어가고. 그럼요. 여기 바닥도 이뻐요, 바닥도. 오, 바닥도 노란색 유광 테라코타잖아? 그럼요. 벽도 다 꿀이에요, 꿀. 잘 지었다. 자, 어쨌든 다 지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시 돌아가죠. 뿅! 아, 여보! 응? 우리가 벌집을 만들어줘서 벌들이 마음에 들었나봐. 다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 또 집 앞에 또 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쏘여 죽을 뻔했다고. 아유, 다행이야. 그러니까 벌들이 마음에 들었나봐. 앞으로는 벌들이 우리 집을 절대 찾아오지 않을 거야. 네, 우리가 불편하지도 않을 거라고. 아, 벌들이 절대 찾아오니? 할아버지, 꿀 빨리 꿀 가져가요. 오케이, 도망가. 또 벌들을 건든 것 같은데. 저러다가 또 집으로 오는 거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린 그냥 가자. 아, 집으로 오면 어떡해? 숨어 있어.